경치 좋은 곳에 땅도 잘 샀어. 아이템 날이 화창하니까 뷰가 기가 막히구나. 세상 시름 있고 이런 데 와가지고 한 며칠 푹, 며칠도 아니고 한 이틀만이라도 푹 쉬었다 갔으면 좋겠구나. 경치 하나가 일단 끝내주는 곳이구나. 내 사랑은 해바라기 있고 요것도 이 사장이 만들었나? 요? 하여튼 뷰 하나는 하여튼 좋은 곳이야. 이렇게 좋은 땅을 사고 말이지.
근처에 멋있는 풍경이 이렇게 사방에 펼쳐지는 곳. 여기가 바로 그 향초목원입니다. 향초목원. 왜 향초목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이 양반이 하여튼 재주가 좋은 사람이네. 이 주변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, 민박이라 해야 되나, 콘도라 해야 되나, 펜션이라 해야 되나. 자, 주변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심어 가지고 아주 저 산책하시기도 좋고, 요런 데 이렇게 댕기면서 뭐 애인하고 오면은 애인 손잡고 이렇게 거니면서 뭐 응?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서 더욱 그 이 둘의 어떤 그 정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, 여러분. 올해는 아로니아를 다 땄나?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, 내 사랑 꽃나비 사랑. 절이 지나가는구나. 자, 위로 이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. 여기가 바로 향초목원입니다, 여러분. 향초목원. 바베큐 시설. 아, 저 넘어가 덕풍 계곡이 되나 그러면? 응? 덕풍 계곡. 그림 좋네, 그림 좋아. 아무리 둘러봐도 300개 없네. 안녕. 야, 경치는 참 좋아, 아무리 봐도. 자, 해발 고도가 여기가 한500 정도 될 것 같은데,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고, 이렇게 저 산책로를 이렇게 따라서 산책도 하시고. 아,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이, 진짜 아름드리 소나무가 참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가, 자, 그런지 안 그런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어쨌든 대깨비란 놈이 여기를 피하를 해 가지고 손님이 많이 늘어나신 건 맞아요. 자, 여러분, 우리가 골치 아픈 세상에 한 며칠 셀 만한 곳이 없을까 싶으시면은 향초목원 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앞에 저 밑에 내려가시면은 저 가곡천이 흐르고 있고, 저 큰 산 넘어는 저기가 저 덕풍계곡이 될 것 같은데, 덕풍계곡. 자, 한번 쉬로 갈만한 데를 찾으시면은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
경치도 좋고 구름이 걸럭하는 곳 저쪽에는 저 굽이굽이 임도도 지나가네.